자, 오늘 십자가 부흥의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 성금요일 기도회이기도 한데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한 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곱 마디 말씀 중에 마지막 말씀,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하신 마지막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저는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꼭 하고 싶은 것이 교회를 어떻든지 성장시켜서 큰 교회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아버님이 목회하시는 것을 어려서부터 이렇게 보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인간적인 마음의 갈망이 있었습니다. 이왕 목사가 되는 거라면 나는 아버지처럼 저렇게 고생하며 목회하지 않고 좀 아버님의 뭐 어느 동기 목사님은 어떤 교회를 담임하시고 아버님의 친구 목사님은 또 어떤 부흥사가 되셨고 저도 좀 그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고 열심히 정말 목회를 했어요. 열심히 하면 공부도 잘해지는 거고, 그죠? 열심히 하면 돈도 버는 거고, 목사도 열심히 하면 교회도 성장하는 거잖아요. 제가 여가 활동도 거의 하지 않고, 휴가도 거의 가지 않고, 그러면 교인이 딴 교회 갈까봐 정말 열심히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목회는 열심히 한다고만 잘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진작 알았다면 몇 한 사람의 교인이라도 감사한 일이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한 게 아니고 저 자신의 욕심으로 했기 때문에 항상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더 많은 교인이 있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마음이 착 조급해지고 그리고 불필요하게 자꾸 불평과 원망, 화가 나는 거예요. 교인들이 조금만 더 열심히 전도해 주면 얼마나 좋아. 그죠? 아니, 1년에 한 사람 전도하는 거 어려워요. 그 앞에 가서 그냥 울면 되잖아. 제발 같이 좀 교회 가자고. 한 달만 울어봐요. 한 달만. 전화할 때마다 교회 같이 가자고. 그러면 지겨워서라도 한 번은 나와주잖아요. 그 전도가 그렇게 어려울까? 그러면 해마다 배가가 되면 계산해 봤어요. 이거는 엄청난 일이잖아. 그걸 못하나? 교인들한테도 뭐 너무나 화가 나고 또 부교육자들한테도 너무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토요일만 되면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온 집안이 다 긴장이 되는, 그렇게 목회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이 심각한 병을 십자가를 보는 눈을 열어주셔서 바꾸셨어요. 제가 한 번은 새벽 기도회 때 참 답답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장할 수 있을까? 큰 교회가 될 수 있을까? 나도 한번 좀 그런 목회를 해볼 수 있을까? 왜 안 될까? 이제 그런 답답한 마음으로 새벽 기도에 인도하고 기도하는데 이 강대상, 옛날 교회 강대상은 크죠. 그 강대상 뒤에서 이제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서 환상과 같이 골고다 십자가 그 앞에 가 있는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기도 중에 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골고다 산, 그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앞에 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을 제가 그 앞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끔찍한 모습, 그 고통스러운 모습, 그리고 그 외로움, 예수님 홀로 그 십자가에 달리신 홀로 그 고난을 겪으시는 주님의 그 외로움.
정말 엄청난 눈물이 나더라. 처음에는 고통당하시는 주님 때문에 사실 뭐 눈물이 났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저를 위해서 울게 됐습니다. 내가 얼마나 죄가 많으면 주님이 저렇게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셔야 되나. 나 같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찌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나. 나를 위해 주님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시는 게 너무 생생히 느껴지는 겁니다. 정말 이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도 아니고 그냥 그 앞에서 꼬꾸라져서 울다가 이제 정신을 차려보니까 강례상 뒤에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를 했어요. 꿈인지 생신지 진짜 내가 환상을 본 건지 그랬는데 분명히 달라진 게 생겼는데 원망, 불평, 조급함 또 뭐 큰 교회를 이렇게 담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싹 사라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에 의지해서 십자가 골고다 앞에 가보시라고 그렇게 권해드리는 이유. 정말 십자가를 실제로 바라보게 되면 그러면 그렇게 바꿀 수 없었던 내 마음이 바뀌어요. 교회가 교인이 많아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교인들이 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교인이면 충분하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게 중요한 거지. 교인이 많은 교회가 되는 게 뭐가 중요하냐. 그냥 너무 분명하게 깨달아지더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냥 감사밖에 나오는 게 없어요.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냥 모든 게 그냥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목사로서 제 자리를 찾게 된 계기예요. 고난주간이 되면 항상 그 은혜가 다시 생각이 납니다. 그동안 해마다 고난주간을 보냈지만 올해는 저에게는 정말 특별한 고난주간이에요. 우리 교우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특별한 고난주간이잖아요. 근데 저에게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무언가 이렇게 작정하신 것처럼 주님의 고난 앞에 아주 깊이 더 들어가게 하시더라고요. 오늘 십자가 부흥의 마지막 날 하나님이 전하게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다 이루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구원사역,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지옥에 갈 자를 우리를 천국 가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정말 너무나 놀라운 선언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은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이 마지막에는 다 이루었다는 선언으로 끝납니다. 이건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이 이렇게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 이 놀라운 메시지가 우리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전도하면 영혼이 구원받는 겁니다. 세상에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죽은 영혼을 살아나게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전도하면 그러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모든 일을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에게 그냥 예수 믿으세요 라고 이렇게 전도지 주는 거 가지고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정말 너무나 놀랍죠. 예수님의 옆에 달렸던 살인강도 그는 정말 죽을 죄를 지어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는데 예수님께 마지막 이런 부탁을 합니다. 오늘 밤에 천국에서
나를 기억해달라. 그거예요. 그 강도가 예수님을 보고 아 이분은 진짜 메시아구나. 그게 이제 그 순간에 믿어지고 그리고 나를 기억해달라. 오늘 밤에 나를 기억해달라. 근데 주님이 넌 오늘 밤에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아, 세상에 구원이 그렇게 간단한 거예요? 이 문제는 굉장한 신학적인 논란이 있는 구절입니다. 그렇게 구원 받아도 되는 건가? 아, 그렇게 죽을 만한 그런 끔찍한 죄를 지었던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나 기억해 주세요 요런다고 구원해도 되나? 뭐 이런 문제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구원하기 위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중에는 아직도 구원이 다 이루어졌다고 잘 믿어지지 않으시는 분이 있고 심지어는 막 화가 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다 이루어졌다니 나도 예수 믿지만 나 여전히 죄 중에 살고 있고 나는 아직도 진짜 기쁨의 삶, 구원받은 자가 누린다고 하는 평안, 감사와 사랑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나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는 하지만 이것도 구원받은 삶인가? 그런 답답한 가운데 여전히 있는데 다 이루어졌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이런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그 문제를 해결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도 여전히 그런 상태에 머무르는 것은 너무 억울한 일이거든요.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는데 내게는 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게 투성이죠. 이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진짜 나의 구원을 다 이루셨을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갓난아기를 보면 사람입니까? 아직은 사람이 덜 됐습니까? 질문 자체도 참 말이 안 되는 질문이죠. 갓난아기도 사람이죠. 그죠? 나이 많은 어른도 사람이지만 갓난아기도 사람이에요. 태아도 사람인데, 태아도. 태중에 생긴 아기도 그 태아도 사람인데. 완벽한 사람이에요. 그죠? 한 인격체입니다. 그 태아를 죽이는, 갓난아기를 죽이면 그것도 살인이죠. 그죠? 끔찍한 살인이죠. 그러나 이 갓난아기는 이제 양육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성장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련도, 실패도 겪을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한 성숙한 어른이 되겠죠. 그런 성장 과정을 밟기는 할 거예요. 그렇지만 분명하게 한 생명이 태어난 거죠. 우리도 그렇다니까.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는데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불완전한 성도가 아니고 완전한 성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 사실을 여러분이 분명히 믿어야 돼요. 아, 유기성 목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 비중이 크고 나는 형편없을 거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 영상으로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 어느 한 사람도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아직 덜 됐어 이런 사람이 없어요. 마치 갓난 아기가 태어났을 때 너무 연약하잖아. 모든 걸 다 돌봐줘야 되잖아. 그래도 그 아기는 완전한 사람이듯이. 그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만 주신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나는 죄사함만 받았다는 건 믿습니다. 그러나 나는 거룩하진 않아. 나는 의롭지도 않고. 그러니까 뭔가 부족한 존재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나는 부족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만 사신 게 아니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완전히 의롭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셨어요.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어요.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미 그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리고 숨을 거두셨는데 그 예수님이 겪으셨던 끔찍한 고통을 통하여 이루어진 일이 죄만 용서받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눈에는 의로운 자요, 하나님과 온전히 화해한 자, 그리고 영화로운 자예요.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미 하늘에 옮겨진 자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있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하늘에 옮겨진 자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걸 우리 보고 이루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의롭게 살려고, 거룩하게 살려고 그렇게 애를 써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말 경건한 성도가 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의로워지고 하나님과 화평하고 영화로워지고 하늘 보좌의 우편에 하늘에 앉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이루어주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누가 이루신다고요? 우리를 부르신 자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사실을 오늘 정말 분명하게 붙잡으셔야 돼요. 그때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예수 진짜 믿게 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건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정말 중요해요. 그게 뭐냐면 확신을 갖는 거예요. 여기서 성도들이 갈라져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는데 계속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진짜 그런 단계까지 갈까 걱정이 되고, 그래서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도 우리가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확신을 갖지 못하니까.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분이 그게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를 친히 다 이루어 놓으실 걸.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확신하느라. 소원 아닙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예수님과 친밀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중요한데 초점은요, 그저 소원이 아니고 확신이야.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셨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면 그 뒤에 우리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요. 확신하지 못하니까 주님이 우리의 삶의 역사를 못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다 이루셨는데도. 우리 교회가 뭐 예배당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 다 아시죠? 제가 그런 상황에서 교회 담임 목사를 부임해 왔는데 예배당 부채 상환도 어렵고 예배당 공사 마무리하는 것도 어렵고 그런 가운데서 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이 공사는 끝났어요. 남은 것은 이제 엄청난 부채만 남았습니다. 갚을 방법이 없었어요. 이건
도무지 갚아질 수 있는 그런 규모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제 마음에 구했으면 받은 줄로 믿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믿어야 되잖아. 우리 교회 부채가 없는 거잖아, 그러면. 하나님 갚아달라고 했으니까. 그렇다면 이제 다 끝나고 이제 입당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게 부채를 갚을 걸 생각하니까 봉헌 예배를, 봉헌 예배는 부채를 다 갚고 드리는 거예요. 입당 예배는 부채가 있는 상태에서 예배당 공사가 끝났으니까 들어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날. 그러면 봉헌 예배를 드릴 때 생각합니까? 예배당이 너무 낡을 것 같아. 아니, 쓰고 썼다. 빚 갚는 게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그러면 봉헌 예배를 도대체 언제 드릴 수 있는 거야, 이거? 제 마음에, 아, 이미 다 갚았으니까. 그러니까 봉헌 예배 드립시다. 아, 부채가 있는데요. 다 갚았지 않습니까?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구하고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다 갚은 거잖아요. 그러면 봉헌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장로님들도 막 헷갈리는 것 같아요.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그런 것 같고, 장부 보면 여전히 빚이 있고. 그래도 하여튼 장로님들이 참 감사하게도 따라주셔서 봉헌 예배 드렸어요. 봉헌 예배를.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우리 교우들하고 믿음의 실랑이를 한 거예요. 우리 교회 빚 있다 없다. 계속 이 문제가 우리들에게 숙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빚 있다 없다. 저는 없습니다. 그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도들이 십일조하고 감사헌금하고 했던 헌금은 선교비, 또 구제, 봉사, 또 교육, 교회에서 해야 될 일들을 위해서 사용해야죠. 이제 빚은 다 갚았으니까. 그러니까 장로님들께서 재정을 보실 때마다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지금 헌금 들어오는 것마다 다 이자 갚고 다 원금 상환하기도 지금 모자란데, 지금 선교비 보냅시다, 뭐 봉사합시다, 뭐 교회 부담금 본부에다가 제대로 냅시다, 그러니까 막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그때마다 몇 번 회의하면서, 우리 기도했습니까? 예.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까? 예. 그러면 흘려보냅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빚은 있으니까, 그러면 이 빚은 어떻게 갚냐? 교인들 중에 건축헌금이라고 한 것만, 그것만 이자 갚고 원금 상환하는 대로 씁시다. 근데 건축헌금이라고 한 거니까 그거는 건축비로 상환에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목적에 맞게끔 그렇게만 합시다.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 온 거예요. 우리 교회가 감리교회 중에서 재정 결산이 가장 많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교회 빚이, 건축 부채가 한 42억 원 남아 있습니다. 듣는 분들마다 헷갈려해요. 아니, 그거 빨리 갚으시죠. 왜 가지고 있으세요? 우리는 건축 헌금으로, 헌금된 것만 건축비 상환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 20년 동안 선한목자교회가 있었던 거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그래도 감리교회에서 재정결산이 가장 많은, 통계상으로 많은 교회가 되게 하신 거예요. 길을 정확히 보여준 거죠. 교회가 참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부딪혔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이자도 못 갚을 것 같았어요. 그때 기쁨 마음으로 헌금하고 싶은 분들만 헌금해 주세요. 건축 헌금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의무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기쁨 마음으로 하고 싶은 사람, 하나님이 정말 역사할 수 있는 길로만 갔어요. 미련할 정도로. 이유가 뭐죠? 확신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걸 확신하게 되면 생각도 달라지고 말도 달라지고 행동도 결정도 다 달라져요.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어요. 확신이 있으니까. 지금은 어렵지만 하나님이 이미 다 해결해 주셨어. 이렇게 믿어지면 그렇게 반응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믿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는 길로 자꾸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가 변화될 거다, 또 자녀들이 변화될 거다, 안 믿어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마음에는 재정적인 문제로 인한 걱정과 염려, 건강 문제, 우리를 염려에 빠뜨리는 것 많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맡으신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과 주님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문제가 있고 뭐 걱정할 게 많고 그래도 염려는 이제 다 주님께 맡겨버려요.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니까. 근데 그게 말만 그런 거예요. 실제로는 염려가 주님께 맡겨지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기 전한수 목사님, 위례 교회를 개척하시고 목회하시는 전한수 목사님 동행일기를 보니까 코로나로 온 가족이 감염이 되신 때 쓰신 일기예요. 몸도 아프고 코로나 감염 때문에 걱정이 한 걱정입니다. 이제 교회 이제 막 개척해서 교회가 서가고 있는 때에 목사님 일가족이 다 격리되어 있으니 예배는 어떻게 하며 뭐 교회 일은 어떻게 하며 걱정이 한둘이 아니에요. 근데 애들은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엄마 아빠랑 하루 종일 같이, 그것도 일주일 동안 내내 엄마 아빠랑 같이 지내니까 애들은 뭐 너무 좋은 거예요. 격리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아이들에게 뭔가 이렇게 기쁜 이벤트 같은 것을 해주고 싶어서 케이크를 주문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케이크 택배 배달이 왔는데 그거 가지고 좀 이제 초를 꽂고 뭔가 축하는 하고 먹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애들아, 우리 오늘 뭐 축하할까? 그랬더니 애들이 막 이구동성으로 코로나 격리 축하합니다. 코로나 격리 축하합니다. 진짜 철딱선이 있고 없더래. 지금 엄마 아빠는 얼마나 걱정하고 힘든데 애들은 어쩜 이렇게 철이 없을까. 근데 그때 애들이 코로나 격리 축하합니다 막 하면서 그렇게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나야말로 그렇게 해야 되잖아. 내가 믿는 주님은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는 분. 내가 그 주님을 믿는 목사인데, 아니 저 아이들 보고 철딱선이 없다고 말할 게 아니고 나야말로 지금 진짜 모든 염려 걱정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내가 뭐 건강한데 교회 일을 안 하면 문제가 있지만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서 할 수 없이 격리된 형편인데 지금 이 상황은 이 상황대로 주님께 모든 염려 맡겨드리고 주님 저는 기뻐할 겁니다. 아, 이렇게 해야 이게 맞잖아. 주님이 보시기에 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철도 없니, 이렇게 말할 정도로 기뻐하고 감사해야 당연하죠. 그래서 일기에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아이들이 철이 없는 게 아니라 가장 멋진 일, 가장 먼저 할 일을 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하루는 진짜 해야 할 일을 해야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푹 쉬면서 근심 걱정 내려놓고 아이처럼 기뻐해 볼 작정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를 완전히 구원하셨다. 죄에서도 건지시고 환난에서도 근심에서도 염려에서 나를 완전히 건지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죄만 사하신 게 아닙니다. 그 사실을 진짜 확신하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거는 뭐죠? 아멘이에요. 아멘. 믿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는데 내가 아멘을 못하면 그러면 실제로는 주님이 다 이루신 그 은혜를 나는 전혀 누리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자꾸 근심 어린 말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결국 변화시켜 주실 분은 예수님이세요. 내 배우자를 변화시켜 주실 분, 우리 아이들을 변화시켜 주실 분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믿어야죠. 그게 안 믿어지니까 자꾸 보이는 행동, 보이는 결과에 반응하게 돼요. 걱정하는 말, 자꾸 잔소리 같은 말. 그러니까 주님이 더 역사를 못 하시는 거예요. 아, 믿어야 주님이 역사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믿으면 그러면 걱정을 안 하게 돼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제대로 걷지 못해서 이제 막 걸음마를 할 때 얼마나 보기 아슬아슬해요. 그때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아이가 넘어질까봐 조심하긴 하지만 아이가 이제 막 걸음마 할 때 제대로 못 걷고 하는 거 보고 걱정하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왜? 이 아이가 곧 잘 걸을 것을 믿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잘 보살펴 주기는 하지만, 아, 얘 저 봐. 아, 걷기 시작하네. 그러니까 그냥 품에 안고 다니는 것보다는 신경 쓸 일이 많아요. 이제 막 자기가 걷겠다고 그러고 계단도 자기가 걸어 내려가겠다고 그러고 그러니 얼마나 신경이 많이 쓰입니까?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걱정은 안 해요. 얘는 못 걷게 되나 봐. 영 자세가 안 나오네. 엉덩이가 너무 빠졌잖아. 뭐 이런 걱정을 안 합니다. 그죠? 금방 잘 걸을 걸 아니까. 우리도 똑같다니까요. 믿으면 그러면 불평, 원망, 잔소리 안 돼요. 너 지금은 이렇지만 잘 걷게 돼. 아, 나는 너가 이제 앞으로 계속 잘 뛸 것을 나는 정말 바라보고 있어. 아, 말 한마디라도 그렇게 하게 된다니까요. 이건 엄청난 역사를 이뤄요. 여러분이 진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나와 우리 집의 모든 구원의 문제를 다 이루셨다. 그 사실을 정말 믿게 되면 지금 현재 눈에 보기에 안타까운 거, 잘 안 되는 것을 볼 때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려고 애쓰게 되고 그리고 말 한마디도 믿음의 말을 하게 되고 감사의 말을 하게 되고 축복하는 말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슬퍼도 마음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 회복이 됩니다. 장례가 났어요. 뭐 참 어려운 장례예요. 그래도 가서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주님을 붙잡으시라고 그리고 소망의 눈을 뜨시라고 그러면 그런 슬픔 중에도 성도는 회복을 얻어요. 그리고 장례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슬픈 일이 있었는데 그런데 주님이 위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이 이 일을 계기로 부흥회를 한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이런 감사. 믿음이 있으니까 슬픔이 그를 무너뜨리지 못한 거예요. 근데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절망을 빠집니다. 그 사람들도 똑같이 말씀을 들어요. 목사님이 가서 심방도 하고 말씀으로 권면도 하고 주변 사람들이 같이 기도도 하고 그런데 그는 위로받기를 거절해요. 아무것도 귀에 안 들어와요. 그는 여전히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믿고 안 믿고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안타까운 것은 참 많은 성도들 심지어 목회자들도 절망에 빠진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말이 계속 부정적인 말만 나와요.
도무지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행동이 안 나와요. 오늘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절망에 빠진 거 아닌가. 말씀을 들어도 은혜도 안 되고, 말씀을 읽어도 위로도 안 되고, 이미 벌써 믿음이 확 무너져 있는, 문제가 커서가 아닙니다. 나쁜 사람 만났기 때문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니까 문제 앞에서 그냥 절망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붙잡아 일으키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금요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주님 제게 확신을 주세요. 주님이 다 이루셨다. 영원히 아멘으로 살게 해주세요. 죄 지을 수 있냐 없냐 논쟁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죄 지을 수 있냐 없냐, 그건 끊임없는 논쟁이에요. 근데 말씀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성도는 죄 안 짓는다고 나와요. 요한일서 2장 1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성도는 죄를 짓지 않게 된대요. 여러분 중에는 이 말씀이 정말 믿어지지 않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해야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그러셨어요. 우리의 죄 문제 다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되죠? 아멘 해죠. 아직까지 내게는 죄에서의 승리가 실제로 경험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도 믿음으로는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주님, 저도 죄에서 승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다 해주셨으니까. 주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으로 취하고 고백하고 나가면 주님이 그렇게 해주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엇을 다 이루셨는지를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저 피 흘려주시고 우리의 죄만 씻어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와 예수님이 연합한 자가 되게 해주셔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죽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게 만드신 것.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 죄만 씻은 일이 예수님이 하신 전부가 아니에요. 로마서 6장 3절 4절에 같이 한번 읽읍시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자가 되었어요. 언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하실 때 이루어진 일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을 아멘하는 겁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으로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정말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죄를 이기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살게 돼요. 도무지 전에는 안 되던 일이 된다니까요. 저희 부친이 은퇴하시고 그리고 참 기가 막힌 걸 보았어요. 저희 부친이 목회하실 때 참 힘들게 하시는 교인들이 몇 분이 계셨습니다. 저도 옆에서 지켜보는 입장에서 아, 저 왜 그러실까? 왜 그렇게 힘들게 하실까? 좀 인간적으로 아버님이 괴로우시니까 저도 마음이 좀 힘들더라고요. 근데 아버님 은퇴하시고 그분도 이제 은퇴하시고 아, 두 분이요. 정말 세계 여행을 다니시는 거예요. 아, 그러실 거면 왜 그때 그렇게 서로 안 좋게 지내셨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분이 치매가 오셨어요. 저희 부친이 그분을 모시고 다 옆에서 친구처럼 거둬들이면서 또 이렇게 치매 되신 분은 여행도 자주 다니셔야 된다고 그러고는 계속 어디 연락드리면 여행 가셨대 그분하고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아 나중에 되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지금은 아무리 뭐 중내산이 해도 나중에는 이렇게 되는 거구나.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것에 대해서 마치 저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도 목회할 때 절대로 어떤 누구랑 원수지면 안 된다. 나중에 다시 만나게 돼. 그걸 말씀으로 저에게 주시는 것 같아서 한 번도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지만 당신의 삶으로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눈뜨게 되면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수많은 일들이 다 다르게 보입니다. 이길 수 없는 시험 없고 도무지 견딜 수 없는 사람 없어요. 그렇게 느껴질 뿐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와 함께 죽고 이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정말 아멘으로 붙잡아 보면 그러면 다 달리 보여요. 지난 수요일 우리 십자가 부흥회 때 김다희 목사님께서 용서의 능력, 십자가 용서의 능력에 대해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래서 집회가 끝나고 이제 집에 들어갔더니 제 아내가 저를 보고 막 눈물을 글썽이면서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저에게 잘못한 거 용서해달라고.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용서해 준다. 그랬겠습니까? 이제야 깨달았느냐? 그래, 내가 이제 용서해 줄게. 그랬겠습니까? 전 용서 안 한다고 그랬어요. 제 아내가 엄청 당황해 하더라고요. 제가 용서 안 한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그래, 당신이 이제야 깨달았군. 오늘 말씀에서 은혜는 받았네. 그래, 내가 이제 용서할게. 그러면 아마 하나님이 배꼽 잡고 웃으실 거예요. 마치 부모가 은혜 받고 집에 가서 아이들 앞에 얘들아, 엄마 아빠를 용서해다오. 애들이 용서해 줄게. 뭐 이렇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다. 제가 제 아내에게 용서해달라고 빌어야 되는데 제 아내가 나한테 용서해달라고 비니 저거 어떻게 용서를 해줘요? 내가 해야 될 말을 당신이 하고 있네. 그랬죠. 은혜를 받으니까 누구를 용서하는 게 아니고 용서해달라고 구하게 돼. 은혜 받은 사람. 회개는요, 잘못한 사람이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은 사람이 회개하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확 바뀐다니까. 예수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일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는데 이 사실을 내가 정말 아멘으로 받으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 막 일어나겠어요. 아, 예수를 믿는 게 이런 거구나. 여러분 중에는 나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믿어지지 않은 분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왜 그럼 지금 안 됩니까?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 어린아이 보세요. 뛰지도 못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다 어리니까. 그러나 아이가 점점 자라면 다 하게 되죠.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 육신만 바라보고 살았고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그런 삶을 살았으니까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게 어색하고 힘들고 잘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진. 그래서 동행일기를 쓰는 삶을 통하여 꾸준히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키워보자. 계속 주님을 주목하는 삶을 살아보자고 권해드리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육신도 자라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자라요. 운동을 해보면 처음에 어떤 걸 할 때는 힘들지만 하루, 이틀, 한 주일, 한 달 지나고 나면 몸이 뚜렷하게 달라져요. 근육이 생기면서 더 이상 힘들지 않게 되잖아요. 몸이 그런 것과 똑같이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고난은 도무지 나는 고난의 길은 갈 수 없어.
아우 나는 순교하려까 봐 순종의 결단을 못하겠어. 이런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영적으로 어리니까. 그러나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주님이 다 이루셨어요. 여러분이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삶을 완벽하게 보장하시려고 여러분 안에 오셨어요. 그러니 뭐 더 이상 어떻게 친밀해요? 여러분 안에 와 계신데. 여러분들도 나중에 믿음의 용사들이 다 돼요. 이규풍 목사님이라고 제주도 선교회 문을 여신 분, 그분이 정말 혈기왕성한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 마포 삼열 목사님이라고 그 선교사님, 그 서양 사람이 한국에 와서 있는 것 자체가 꼴보기 싫다고 그냥 돌을 던져가지고 이마가 깨지고 넘어져서 턱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게 됐죠. 그는 뭐 그러고는 자기가 통쾌하게 그 선교사 곤욕을 당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냥 그날은 지났는데 아 이분이 꿈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완전히 까무라졌죠. 그리고 그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우리나라 최초의 일곱 목사 중에 한 분이 됩니다. 정말 구원은 완전히 이루어졌어요. 아니 선교사를 돌로 쳐가지고 이마를 깨뜨리고 턱뼈가 부러지게 만든 사람이 목사가 되다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으니까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에요. 제주도 선교를 갑니다. 내가 그런 불안당이었는데 제일 어려운 곳에 가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제주도 선교의 문이 열린 거죠. 고난 감당하게 해주실 분이 주님이세요. 여러분 보고 하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냥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도 죽은 십자가인 줄 진짜 믿고 고백하고 나가면, 그 일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믿으면 여러분도 그렇게 돼요. 사명 감당할 힘 십자가에서 옵니다. 저희 친구 목사님인 김상현 목사님, 우리 감리교회 감독도 지낸 분이죠. 그 목사님과 부산에서 같이 목회를 했어요. 저는 부산제일교회라고 부산에서 제일 역사가 오래된 교회에 담임하고, 그 목사님은 수영로 교회, 부산에서 제일 큰 장로교회, 그 교회 옆에 개척을 했어요. 아, 개척을 해도 좀 적당한 데서 하지, 그 큰 교회 옆에서 개척을, 그것도 감리교 목사가. 부산은 감리교회를 거의 이단 취급하는 그런 지역인데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냥 교회에서 철회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시켜주세요. 개척교회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살려주세요. 어떻든지 우리 교회 전도가 되게 해주세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응답은 다른 거 아니에요. 이 교회가 부흥되고 잘 되는 것이 내가 더 원하겠냐, 너가 더 원하는 거냐. 그 마음에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하나님이 더 원하시겠죠. 그리고는 걱정 끝. 아, 하나님이 나보다 더 원하시는구나.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거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마음에 확신이 들어서. 여러분, 확신이 들면 말 달라지고 얼굴 표정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져요. 사람은 그 믿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교회가 잘 될 게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진짜 아멘이잖아.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가 아니고 잘 되게 해주신다.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십니다. 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해도 뭐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해도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교인들이 어떤 느낌이었겠어요? 믿음은 엄청난 전념력이 있습니다. 목사님의 얼굴을 보니까 되는 거죠. 와, 되나 봐. 현실은 너무 어려운데 목사님 얼굴 보니까 되나 봐. 어우, 이거 우리 교회가 되나 봐. 그 교회가 그렇게 커지나. 여러분, 해운대 가면 온누리교회라고, 감리교회인데 온누리교회라고
굉장히 큰 감리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해서 내가 아멘으로 받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져요. 설교가 너무 안 돼서 공황장애에 빠진 목사님 상담을 받았어요. 저도 사실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설교를 잘해야 되는데 잘하고 싶다고 잘해지는 게 아니니까. 저는 사실 설교 문제 때문에 엄청 다룸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교인들 보고 다 믿음으로 살으라,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래놓고 왜 설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나는 하나님을 안 믿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실 거잖아. 괜히 설교자로 세웠겠어? 그러면 말씀을 주실 거잖아. 그러면 나는 그 말씀을 듣고 전하면 되는 거지. 내가 뭘 고민할 게 뭐 있나? 정말 놀랍더라. 생각해 보니까 내가 설교 때문에 고민할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마음에 정했어요. 하나님, 더 이상 설교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뭐 안달하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냥 받아만 적겠습니다. 말씀을 주세요. 근데 혹시 안 주시면 저 설교 안 하겠습니다. 너무 간단하다. 안 주셨는데 내가 괜히 설교하면 졸기만 하잖아. 그죠? 짜증만 나고. 설교할 거 안 주시면 저 안 하겠습니다. 주시면 하겠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설교 준비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는 시간이에요. 오늘도 조금씩 주님이 저에게 주님이 정말 말씀을 주시려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쫙 맞춰가는 거예요. 오늘도 제 집회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님이 오늘 전하게 하신 것에 대한 너무나 뜨거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정말 너무나 뜨거운 마음. 말씀에서 제가 먼저 은혜 받고 다른 교인들에게 다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것까지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깨닫고 어떤 때는 하나님 교인들이 나에게 돌을 던져도 오늘 설교 들을 사람이 한 사람 없어도 충분합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러니까 설교가 스트레스였는데 설교가 행복한 것이 됐어요. 이제 우리 이제는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역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우리의 속죄도,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도,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는 것도,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도, 우리의 가정 구원도,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에 대한 응답도, 여러분에게 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다 주님이 하시고 그걸 다 이미 이루셨어요.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믿으라는 것, 확신하라는 것, 더 이상 불평하고 낙심하고 원망하지 말고 믿으라,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나가라는 것, 주님만 바라보라는 것,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것. 아멘이십니까? 우리 다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합시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제가 정말 아멘으로 주님께 반응하고 나가겠습니다. 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말씀을 제가 평생 붙들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가 제 삶과 우리 가정과 제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에 온전히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갈망하시는 분들은 우리 다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난 가리, 주의 일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에 나가도 나는 가리, 주의 일을 가리. 이 길은 여호와에게
시간의 첫 번째 우리 기도는 그동안에 마음속에 있었던 모든 패배의식, 무기력함, 모든 절망 거기서 일어나게 해주셔서 주님 제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는 절망, 포기하는 마음, 무기력한 모든 생각과 태도, 자포자기한 것, 안 되나 봐, 끝났나 봐, 주님 이제 십자가의 완전한 구원을 믿고 여기서 벗어나기 원합니다. 주님 내게서 다 떠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놀라우신 하나님, 내 위대로 구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크신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관해서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하시고 하나님의 능하신 주님 은혜의 장중에 주님 우리를 부르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무기력함에서 패배의식에서 절망에서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벗어나게 하여 주셔서 깨어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무너진 마음을 일으키셔서 하나님 은혜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주를 바라보는 눈이 십자가의 완전한 구원을 하나님 믿음 하나님 온전히 붙들게 하소서. 하나님의 부르심 전에 사로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권능에 사로잡아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편하게 달려주셔서 하나님 얹어주셔서 회복시켜 주셔서 깨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일으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장해 주셔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은혜를 도와 주셔서 아버지 붙잡아 주소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반드시 다 이루었다 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 승리의 확신, 응답의 확신을 주여 주소서. 저 자신의 문제, 우리의 가정의 문제, 내 일터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 우리 나라의 문제 주님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셨으니 반드시 이루신다. 주님 응답 받았다. 해결해 주셨다. 주님 믿어지게 하소서. 그 확신으로 응답하게 하소서. 모든 일이 아멘하게 하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내 생각 나의 하나님 앞에 나왔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다 이루신 하나님 가게 하소서. 하나님 주님이 행하실 믿고 가게 하소서. 하나님 응답의 확신을 주소서. 하나님 승리의 확신을 주소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감사. 하나님 역사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뜻이 예수님 안에서 반드시 이루시고 주님은 반드시 이루어주시고 하나님 주님은 반드시 말씀대로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찬송하고 하나님 고백하며 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행동이 달라지게 하소서. 당신의 구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오늘 나는 절망에서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소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게 하소서. 주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을 눈이 뜨이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주관하신 하나님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더욱 같이 알려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부르시옵소서.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매일 매순간 십자가의 주님 바라보고 승리의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소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위로입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다 해결해 주신다.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 됩니다. 반드시 됩니다. 주님은 약속하신 걸 반드시 이루십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가면 됩니다. 십자가의 주님, 승리의 길을 가신 주님, 주님만 주목하고 가면 됩니다. 그렇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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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놀라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크신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하나님 가셔 해결받고 가게 하소서. 하나님 오늘 마음의 심정에 완전히 답을 얻고 가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 충만함으로 가게 하소서. 주님이 고난의 길을 인도하소서.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어떤 길로 이끄시는지 하나님 순종에 하나님 성도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부기력함에서 하나님 좌절에서 하나님 무너진 삶에서 하나님 다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완전한 구원을 누리게 하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주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소생하게 하시고 영이 살아나게 하시고 찬송이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게 하시고 믿음의 새로운 결단과 용기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요, 그 은혜로 좋아하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주여 충만하신 주여, 주여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소서. 하나님 충만하소서. 주님 사로잡아 주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같이 여주소서.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성전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보여주시고 주님의 온전히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놀라우신 주님, 은혜 위에 은혜로 좋아하시는 주님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하신 손에 사로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알려주셔서 건져주셔서 하나님 편하게 하소서. 하나님 역사를 보게 하소서. 주의 하나님 주의 이름 우리로 알게 보게 하소서. 하나님 주의 역사를 우리로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 주의 기뻐하신 길로 아버지 하나님 소수가 살아남고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원해주소서. 하나님 가정을 살려서 동료들이 하나님 얻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숨게 하시고 주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편하게 하소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가 내가 하나님